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 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결심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하나님께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한 일을 출발하면서 이 땅과 각오가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계약해서 만료되면 성적이 부진하면 그냥 방출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으면 다시 재계약하자고 또 다른 곳에서도 계약하자고 이 스카우트 하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친구요, 같은 학교요, 같은 운동을 했는 친구라도 수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고락을 같이 했지만 경쟁에서 잘못하면 너나 없이 방출되고 잘하면 최고 좋은 조건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라도 경쟁할 때는 어리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경쟁사회입니다. 지난번 일본 요미우리 회장은 우리 국민 타자 이성엽 선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어라. 그래서 그 액을 연봉을 주면서도 재계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같은 축구 명감독은 항상 우리나라가 세계 변방에서 헤매고 이름이 없었던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죠. 신화를 창조한 감독이기 때문에 세계 유명 축구 클럽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코넬류나 범퍼레디 같은 사람은 이런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물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하지 말고 스카우트 해오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일반 사업가는 좀 다르지만은 온 세계에 지점을 두고 사업하시는 글로벌 기업의 CEO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늘나라 기업을 각 지점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격을 한번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사각오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일사각오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의 지배하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여서 미디안을 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미디안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모여 진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모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함께 하시사 미디안을 치려고 하니 모여라 부릅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미디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미디안 군인들은 13만 5천 명 앞에 모여든 숫자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만 2천 명이 나팔 소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드온아 너의 군대 숫자가 더 많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말 됩니까? 다 나가 싸워도 4분의 1,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중과 부족인데요. 더군다나 3만 2천 명에 모이던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모이던 자들은 전혀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미디안의 정예 군대와 싸우려면 적군보다 몇 배가 더 많아도 안심이 안 될 판인데 하나님은 겨우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3만 2천 명으로 이긴다면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 다시 말하면 3만 2천 명과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자긍할까 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만 2천 명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구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 싸움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 이기지 못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니 혹 두려운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기에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와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생각 좀 해봐라. 적군은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들고 있는데 우린 지금 무기 하나 없이 어찌하겠다는 말인가. 그것도 13만 5천 명이 뭐 아 이놈이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우리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거 싸움도 안 되네. 필요도 없네. 우리 다 죽는 거야.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따라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있는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을 가늠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리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는 숫자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꼽습니까?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버림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비참한 빠지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끝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꼭 물고 가는 겁니다. 여보게 안 될 거 아니냐. 생각 좀 해봐라. 13만 5천 명이 10%는 갈고 있는데 이겠나? 가족 있잖아. 자식 있잖아. 아이고 가자 가자. 이것은 하나님 역사인데 이렇게 가르막는 사람 혼자 가면 돼요. 혼자. 왜 다른 사람들 끌고 가냐 말이지. 2만 2천 명 쪽으로 모이게 하는 사가 있으면 정말 불쌍한 자 사람이에요. 아버지라도 형님 동생이라도 가족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의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일사각오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입니까? 그럼 이 상목에 누구입니까? 기도원은 나라를 위해 한번 싸워보겠다고 3만 2천 명이 왔다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산 앞에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야 승리의 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힘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균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서 핵심 리더가 두려움의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균이 싸울 힘을 다 빼버리고 싸움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다짐을 단단히 하고 시작하지요. 이 안에 겸손으로 인정받고 순종하여 승리하겠다고 우리는 영신의 배에 주먹을 쥐고 출발하고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한 사람의 이유 없는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혼자 가면은 주님 내 손 잡고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불만의 소리에 내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가는지, 그 좋은 축복된 길에서 돌아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리 가면 안 되지.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 저 사람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마디도 아닙니다 라고 안 하고 따라가는 묵묵한 자들, 하나님 똑같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하다가도 왜 두려움이 생겨서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 결심은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아도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 흠산줄령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어 넉넉히 그 큰 장애물 경기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에 초점만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판단은 할 수 없다고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 판단과 결정이 어찌 하나님의 눈길을 당기고 손이 오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십니다. 절대 자기 자신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만 초점 맞추면 두려움은 달아날 것입니다. 용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능력은 내려올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벌벌 떨게 했나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이란 장애물은 보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거인 골리앗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가는 동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거들랑 그 문제를 떨지 말고 그 문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예 무시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바람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거대한 태산이 달라들어도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주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좋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좋다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주님 때문에 직장 잃어도 좋다 이런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하겠다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주님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 있는 자를 스카우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미 상목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일이 앞에 닥칠지 몰라요. 13만 5천의 거대한 태산이 나를 가로막고 힘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으로 인정받고 순종으로 승리하겠다는 의연주목 지고 출발했으니 주님만 바라보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카트라이트라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진리를 타협할지 모르는 담대한 목사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어떤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 섰는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 너무 지나친 말을 삼가해달라는 특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잭슨 대통령이 참석한 줄 압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조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잭슨 대통령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잭슨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모두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이 카트라이트 목사님과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나에게 당신 같은 사람 일개 연대만 있으면 세계를 뒤흔들 수가 있을 것이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살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30수년 동안을 목회해왔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본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국교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진심으로 그가 내 생명을 책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진 것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으로 내가 할 길에 담대한 마음으로 아멘을 가야 되는데 눈치 보고 말 못하고 따라가고 이름으로 하나님 그 준비된 축복을 승리를 만끽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럴까? 왜 이런 말을 해도 담대하게 대꾸하며 돌아서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눈치를 살피는 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 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내 자신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태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출발하면서 그 거대한 내가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 큰 태산 같은 문제를 손에 잡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거기 눈을 떼지 않고 있으면 그 손이 초라한 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환호 외칠 수 있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로 주시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안에 끝나는 동안에 나는 이런 기적을 보았노라고 크게 외치며 환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거든 피부던 주의 손만 잡고 움직이는 곳에 아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여러분이 승리의 환호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